오늘이 대통령 선거 꼭 100일 전 되는 날입니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둔 오늘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 그리고 민생 대통령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정책은 과감하게 도입하겠습니다. 저는 충청의 아들이고 충청은 제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원인 충청에서 정권교체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승리의 100일 대장정을 나서고자 합니다. 우리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민주당의 죽비이고 회초리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도 저는 광주 시민들,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앞뒤를 보면 이게 사과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개인의 사당의 길을 가겠다는 발상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발상에서 청와대 독재가 싹트고 집권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독재적 발상의 다름 아닙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좀 불이 붙는 느낌입니다. 양당 다 선대위가 출범했고 대선 후보들은 이제 지역으로 돌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요. 일단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 판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지고 있습니까? 예. 뭐 한 뭐 두 자리 숫자는 아니고 한 자리 숫자 안에서 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능력 또는 정책적 능력 뭐 이것이 저 국민들께 제대로 좀 판단이 된다면 지금 열세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을 좀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뒤지고 있지만 12월 말 그 올해 안에는 반드시 이제 골든 크로스의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메타버스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매주 타고 달리는 민생버스. 메타버스부터 시작을 해서 조만간에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도 발표를 할 것이고 또 이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그 정책도 이제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국민들께 좀 좋은 정책들 좀 제시를 하고 메타버스 또 그 열기를 이어간다면 12월 안에는 우리가 골든 크로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뒤지고 있지만 네. 다음 달 안에 역전하겠다라는 전략이시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건 뭐 후보들 간의 경쟁보다는 민심이 그 교체 이론 지난 4년 동안 5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날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 그리고 경제적 실패 여기에 팬데믹에 대한 초기 대체의 혼란스러운 점 이런 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국민들의 실망이 아주 가중돼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걸 넘어서서 이런 정치 안 된다, 이런 대통령 안 된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염증과 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사실은 그 기대를 해도 좋을까 할 약간 걱정할 정도로 너무 이 정부에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저희들은 뭐 민주당과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바로 그 국민들이 지금 절망하고 실망하고 정말 분노하고 있는 대목을 어떻게 채워서 국민 정권 교체 여론을 정권 교체 열망을 제대로 채울 것인가 그 숙제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확 이렇게 채워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방법에 따라서 조사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이 조사 결과에서는 오차범위 안으로 좀 붙어있죠. 윤석열 41.8, 이재명 39 이렇게 오차범위 안에 붙어있는 조사고 어떤 조사는 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조사도 있습니다. 46.3 대 36.9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들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경선이 막 끝났을 때는 크게 벌어졌다가 좁혀 들어가는 흐름만은 대부분의 추세가 좀 비슷해 보이고요. 이렇게 좀 격화되는 듯한 인상도 있습니다. 초반에 시대정신이나 정책 과제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이 좀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의 키워드랄까요? 승부차랄까요? 이건 좀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 저는 네거티브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후보 본인의 입을 빌려서 네거티브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 민주당이 선택해서는 안 되는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엊그제 이제 호남에서 이제 4박 5일 일정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 옥의 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산무. 윤석열 후보는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당이다. 뭐 이런 이제 산무를 했는데 그 말씀도 좀 후보 입을 통해서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현장 분위기가 이제 달아오르고 지지자들의 열화와 같은 박수가 나오니까 이제 이 후보도 사람인지라 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이제 그것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못한 일들, 부족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그 지점에서부터 민주당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이러한 행보 속에서 결국은 그러면은 이 문제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냐?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이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국면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네거티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보다는 정말로 이 위기에 직면한 이 시대를 이 시대의 여러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 그 어떤 사람이 어떤 후보가 그런 정책적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그동안 실적과 성과를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국면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선거가 되고 정책 경쟁이 되고 국가 미래 비전을 놓고서 경쟁하는 그런 선거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도 희망이 있겠다. 그래서 네거티브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에 튀었다면서 굳이 또 반복하시는. 네. 네. 키워드나 승부처는 어떤 게 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실패한 대통령을 더 이상 내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국민적 참 이제 절박함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요즘 보니 걱정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난 이제 21대 국회 들어와서 민주당이 사실을 절대적 다수 의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참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협치라는 게 상당히 실종이 되었죠. 임대차 3법이라든가 여러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드러났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왜 밀어붙이지 않느냐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당혹스러운 대목인데 지금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대통령이 실패하고 국민들은 아주 그 비극 속에 빠집니다.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유명한 걸 보면은 이게 절대 반지라는 게 있습니다. 180석 의석이 절대 반지 같은 거였습니다. 사우론이라는 암흑의 군주가 등장하면 완전히 이제 세상이 절단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대표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것도 이제는 새로운 협치고 대통령과 정당 간의 국회가 협력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예망을 잘 듣는 것인데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원전 같은 거, 에너지 전환 같은 것도 적절하게 해야죠. 갑자기 어느 날 원전 그 없애지 않냐고 어느 대통령이 원전 전문가입니까? 대통령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정상적인 국가 의사결정 과정, 국회와 토론도 하고 정부 내에서 토론도 하고 어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고 법치 회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문가들이 적재적소에서 그것이 정파를 뛰어넘어서 적재적소에서 정책을 최대한 알고 그다음에 이 정책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그 여러 누적된 경험과 실패와 성공의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지금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것들 그런 대목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 모든 것을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대통령 절대로 두 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아니, 제도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 걱정하는 대목이 그런 대목입니다. 예, 12월 2일 밤 12시까지 604조 4천억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12월 2일 밤 12시까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예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이제 감액 심사는 끝을 냈는데 야당과 이제 감액 규모를 놓고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액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아예 정액 심사는 못 하고 있고, 그래서 12월 2일 밤 12시까지 내년도 예산은 이것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예산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이제 촉박함이 있고, 그다음에 12월 13일이면 21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가 끝이 납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결국 소출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곡식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소출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국회 한 해 농사는 결국은 예산과 입법 실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기국회가 곧 끝이 나고 예산을 처리해야 될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기국회에서 입법 실적, 예산 실적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인 것이죠. 그것이 마치 뭐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회가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이제 실적을 내라 이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네. 그 손실보상 50조 이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논의하자 이런 제안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래서 저도 사실 예결위원입니다. 우리 전재수 의원이랑 같이 이제 부산, 경남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총괄하는 예결위원인데 일단 우리는 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국회는. 그래서 정부가 604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전 볼 때 여야가 시각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건 불효불급한 예산이다. 이것은 그동안 집행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예산이다. 이건 어느 부처에 그냥 어젠다다 이렇게 해서 감액을 막 해왔습니다. 감액을 해서 그 감액을 해서 정말 여야가 모두 합의해가면서 꼭 필요한 더 시급한 예산을 쓰자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바로 이 손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그걸 우리들은 좀 과감하게 하자는 것이고 지금 집행률이 10% 2%도 안 되는 예산을 또 1조씩 2조씩 편성한 게 많습니다. 그건 써보고 실적이 나면 줘야지 계속 그 2월 시키거나. 일단 부채만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일단 그런 부분 잘라서 실제로 더 필요한 손실보상이라든가 또 더 어려운 계층을 돕는다거나 이런 데 집중하자는 것이 약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건 뭐 뚜렷하게 또 정부가 딱 이렇게 지금 청와대나 또 여당 대통령 후보나 다 이게 목표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감액을 통해서 정액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손실보상에 좀 집중해보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0조는 이제 저도 이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50조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전향적으로 이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50조라는 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그 소상공인들의 그렇죠. 손실 보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충분히 두 후보 간에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50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번 정기국회 이제 12월 2일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번에 좀 소상공인들 손실 보상에 대해서 여야가 통 크게 좀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 이 말씀을 드리고 다만 50조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의힘에 이제 50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좀 여쭤봤더니 이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25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단기 국채 발행을 통해서 25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세출 구조조정인데 어디서 어떤 세목을 줄여가지고 어떤 세금을 아껴서 25조를 마련할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그거는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세출 구조조정 통해서 25조를 마련하겠다라고 했으니 고 25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근거가 좀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국가 채무 중에서 굉장히 악성 국가 채무로 치는 것이 단기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갚아야 되는 국가 채무를 악성 국가 부채로 이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5조를 단기 국채 발행을 통해서 25조를 마련하겠다. 이것은 뭐냐면은 악성 국가 부채를 가지고 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년짜리가 아니고 뭐 10년물, 20년, 30년짜리 국가 채무면은 국채면 모르겠는데 윤석열 후보 임기 내에 이제 상환할 수 있는 5년짜리 단기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인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윤석열 후보와 함께 상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되든지 안 되든지 좀 힘을 좀 모아가지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태고 싶은데 그때 뭐 좀 정확히 하겠습니다. 실제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여야가 또 논의해야 되고 604조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정말 계속 당군의 일을 가장 큰 예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산 구조 지출 우리가 지난번에 감액 심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해보면은
정말 집행률이 낮고 그냥 일자리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 36시간 이하 되는 단기 일자리를 만들기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당장에는 무슨 일자리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자리 효과가 없고 증발해버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좀 심사를 하려고 했는데 정부는 당장 그런 단기 일자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런 겁니다. 지금 지난해 우리가 이번 여름에 지난 여름에 추경을 뭐 20조, 30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추경할 때 손실보상 법이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7월부터 주자고 했는데 만든 재원이 1조가 안 됩니다. 근데 반면에 25만 원씩 전 국민 88%에 나눠주자고 한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수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예산을 조절해보자는 것이 지금 50조 저 지출의 구조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이게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들의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고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믿고요. 네. 여야 정치권이. 정말 민생의 현장은 고통이 심하니까 세무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하든지 국채 발행을 단기든 장기든 해서 하든지 방안을 정말 신중하게 정말 진심으로 논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논의가 잘 진척되지 않는 것 같다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요 KBS 사사건건 나와가지고 바로 그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추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추가 손실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후보한테도 각자 말씀을 좀 하셔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열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생을 위해서 정말 깊이 저는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심이라면. 네. 정책 전문가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해가지고. 두 분한테 맡겨놓죠. 그 말이 안 되도록. 2 플러스 2로 진행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두 분 후보께도 제가 정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열려 있다는 거. 자, 저희 준비된 토론 계속 이어가죠. 지금 일단 이재명 후보는 계속 호남 오늘까지 일정 진행하는 거죠. 현장에서 좀 아쉽다는 목소리 들리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럴 때 모습을 보이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좀 과한 바람이죠. 예, 좀 과한 바람이고 사실은 또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됐습니다. 예, 뭐 호남에 와주시면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이제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일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좀 아쉽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쉬울 수는 있지만 뭐 애초에 이제 세팅이 안 된 행사이기 때문에 이 일이 원팀을 꾸려 나가는데 또 추후에 이제 한 몸이 돼서 선거 운동하는데 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원팀이 깨진다거나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100일이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 선거가 되면은 유세차도 돌아댕기고 뭐 할 때. 이낙연 후보께서 또 민주당이 배출한 가장 성공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대위 인선 저희가 준비해 놓은 그래픽이 있는데 보시면 일단 이낙연계 혹은 친문계 이쪽은 중용하는 듯한 기름이 있어요, 확실히. 이게 현장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건 그렇게 될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경쟁하는 입장이죠. 후보 마음이죠. 후보 마음이고 또 만일 이제 저분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또 얼마나 또 많은 존중과 또 평판이 어떤지가 또 중요할 텐데 그게 뭐 남의 당 이야기여서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현역 대통령의 마음을 거역하는 현역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이런 여당 후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당 후보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현역 대통령을 너무 배제해서도 안 되고 또 현역 대통령을 그대로 안고 가자니 정권 교체 여론이 부담스럽고 그런 딜레마가 저 인선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잘한 인선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릴 때는 기계적 결합이었습니다. 그냥 저쪽 캠프에 상황실장 하던 사람을 당 선대위의 상황실장으로 저쪽 캠프의 비서실장 하시던 분을 당 선대위의 공동 비서실장으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전부 공동자를 붙여가지고 3명이든 10명이든 그냥 막 이 기계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일이 안 되고 저기서도 일이 안 되고 이게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완전히 일을 중심에 놓고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완전한 한몸이 됐다. 이제는 일을 시작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 가능하고 특히 오영훈 의원은 사실상 이낙연 캠프의 핵심이거든요. 또 젊은 재선 의원이고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가 차별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잠재울 수 있는 그 카드입니다. 윤건영 의원이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적 행보가 적대적 차별화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부족함을 채우고 좋은 것은 잘한 것은 개선하는 그런 보완적 차별화다라는 것을 이제 윤건영 후보를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잘한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실 것 같고. 근데 이 부분도 아마 고민일 것 같아요. 이재명 캠프의 고민.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 그룹 중에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 이게 과반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54.4%. 심지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도 두 자릿수로 나와요. 17.7%. 왜 이럴까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잘못한 부분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또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은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보다는 오히려 좌절감과 이게 이런 것들을 줘왔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과반수가 넘는 이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민주당의 철저한 사과, 용서, 성찰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선거 국면에서 당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당 변해라 이 변해야 된다 해봤자 평상시에는 절대 안 변합니다. 선거 때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거 때 변한 그 당의 모습을 가지고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새로운 모습은 그 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정말로 심하다 할 정도로 그만 이제 됐다라고 할 정도로 반성하고 새로운 변화된 모습과 또 대안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한 노력들을 한 100일 남은 선거 전 과정을 거쳐서 선거 기조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죠. 윤 후보가 오늘 첫 지역 일정으로 충청에 갔더라고요. 충청의 아들이라고 했고 정권교체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배경에서 여기를 할까요? 충청의 충자가 중심입니다. 한자를 풀어 보면은 발달 해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우리 저 대한민국 한반도의 그 중심의 위치이기도 하고 또 항상 우리 저 당이나 민주당도 그랬고 민주당은 지금 좀 이례적인데 사실은 호남에서 이 상당히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회하게 해서 간 것이고 여야 모두 이제 충청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또 이재명 후보도 부인하고 같이 중청도에 갔었죠. 충북에 갔었는데 중청은 뭐 항상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원적을 따지면 중청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조한 것 같은데 중청도가 또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은 민주당의 의석수라든가 지난번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대로 보면은 굉장히 균형치유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도에 중원에 했던 표심을 잡겠다. 정말 나라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후보가 알아서 정말 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각오를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 패싱 논란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나온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그게 언론에 리리즈되기 전까지 저한테 가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오늘 외교사절 만나는 것도 있고 일정 가득하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많은 언론이 제가 안 가면 또 해석을 붙일 거 아닙니까? 못 맞았다.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이 후보 일정 협조 안 한다 또 이렇게 또 이간질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대책위원회가 닻을 올리면요.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직함은 활동이 중단이 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고위원이라는 직함은 내년 3월 9일까지 중단하고 공보단장에만 충실합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준석 대표님을 비롯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 논란이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근데 그 이준석 대표 이야기나 우리 조수진 최고위원 공보단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 문제도 아닌 이야기인데 이걸 자꾸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이런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 후보가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된 게 지금 이제 한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11월 5일 날 경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 과정을 보통 보면은 이게 대선 본부든 무슨 큰 일을 오케스트라에 비유한다면은 조율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케스트레이팅 과정이죠. 이제 비서실장도 어제 그러니까 임명을 해, 오늘 임명했죠. 그래서 지금 임명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저런 게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난 오늘 기자회견 해야 되는데 대표 일정을 살피지 않고 무슨 일정이 있더라. 그게 이제 비서실장이 챙겼고 또 후보 진영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없겠죠. 그 오케스트레이팅 과정이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정에서 나타난 네. 불가피한 사소한 문제들 약간 오케스트레이팅 하는 과정에 보면은 갑자기 그 저쪽에 관악기가 좀 소리가 높아지고 뭐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율하는 시간은 원래 좀 네,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이게 단순한 해프닝 또는 이게 뭐 그 이게 작동이 되면서 뭐 이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권력 투쟁이죠. 권력 투쟁.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최근에 이제 투덜거리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립니다. 오늘 인터뷰도 상당히 이제 좀 투덜투덜거리죠. 왜냐면은 후보 일정도 모르고 선대위원장이 기자회견 하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기자회견이 진행이 돼버리고 충청도로 가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거는 정당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항상 하루 전날 저녁에 그 다음날 당대표 일정, 후보 일정, 원내대표 일정, 선거대책위원장 일정 이게 의원이나 당직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도 가고 팩스로도 다 갑니다. 근데 저게 이제 사전에 조율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능상의 문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소통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도의 본질은 권력 투쟁이다. 결국은 이게 저희들이 백발양보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 권력 투쟁이 결국은 국정 운영을 흔들게 될 것이고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이제 불행해지는 것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굉장히 이제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제 그 이제 진중권 교수라든지 공경의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민주당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왔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여의도에 장순실이 나타났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제원 의원이 사실상 이제 선대위 인선을 다 하고 선대위를 이제 주도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최순실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학을 떼는데 이게 최순실의 버금가는 장순실 이야기까지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은 아니다. 이게 권력 투쟁이 정말로 이게 집권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니까 권력 투쟁이 정말 첨예하게 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좀 불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 의원은 선대위 보직은 다 사퇴한 네, 상태인데 예. 실제로 역할은 하고 있습니까? 모종에?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본인이 고사다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외부 관찰자들 특히나 치열한 권력 투쟁을 경험해 본 분들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경험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고. 제가 본 우리 당의 경험으로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치열하게 좀 내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마 그랬으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후보가 되어서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뒤로 이제 딱 20일 됐습니다. 20일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조금 조율 과정에서 조금 그 조율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생긴 그런 혼선 같은데 뭐 이제 한 달이 되면은 다 정리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정리가 돼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맨날 해프닝 가지고 뉴스를 장식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뉴스를 소비해야 되는 그런 데서 말고 정말로 제대로 세팅이 돼가지고 정말로 정책 논쟁할 수 있는 그런 대선판이 좀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네네.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야기하면서 원팀 이야기했으니까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자맹이 좀 계속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경선이 끝난 지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 안 된 겁니다. 아직까지 이제 20일 정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이낙연 후보 보십시오.
그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지금 잘 흔쾌하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자꾸 그 꼭 나서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걸 떠나서 아마 극적인 등장의 계기가 생길 겁니다. 이제 조금 마지막으로 힘을 보태야 될 시기라든가 또는 정말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가 또 후보가 꼭 필요한 시점. 후보는 계속 지금 만나려고 하고 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후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러나 이제 당 조금 그 자명을 하고 또 좀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극적으로 재등장할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근데 제가 홍준표나 제가 유승민 후보였더라도 좀 속이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11월 5일날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사실상 거의 모든 시간과 일정을 김종인 위원장한테 쏟아부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한테. 근데 그 김종인 위원장한테 쏟아부을 열정과 시간과 노력의 담은 절반만이라도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게 할애를 했더라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도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계속해서 이제 도발적인 언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한테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너무 많이 했다. 그것의 절반만이라도 경쟁했던 분들을 모시기 위한 곳에 좀 시간을 할애했더라면 오히려 원팀이 됐을 거다. 저는 그런 이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당이긴 하지만 그런데 시간은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이제는 예. 아마 저 모르긴 해도 그 아마 우리 밖에서 알고 있는 이상의 노력을 했을 겁니다. 노력을 했을 것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다들 또 두 분 다 정치적 선배들이거든요. 사실은 홍준표 대표는 검찰에서의 선배이기도 했고 또 유승민 대표 같은 정치적 선배이기도 하고 또 배울 게 많은 분이고 해서 그 노력을 다 하실 거고요. 다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자면 또 홍준표 대표 전 대표나 유승민 대표의 경우도 좀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조율된 뒤에 나타나지 저 등장하시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권을 바꾸고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열망이 얼마나 큽니까? 그 열망에 부응해서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네.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정권이 교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정권 교체냐, 그다음에 어떤 리더십과 어떤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권 교체냐, 그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서 컨트롤해서 보면 그것이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간에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나라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권 교체냐, 아니면 정말로 뒤로 가는 정권 교체냐. 정권교체가 만능이 아니고 무조건 선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볼 때는 후보가 너무 제가 보니까 전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대장동 사건에서 보았듯이 무제한 초과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만 가지신 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국민이 불안해집니다. 오히려 최고의 전문가를 쓰겠다. 자신은 상식과 공정을 회복하겠다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분이 더 제대로 된 정권교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이제 말이야 다 하죠. 그러나 네.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대통령이란 자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만들어져 가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훈련의 과정과 실현의 과정과 학습된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대통령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로는 다 하죠. 그러나 그 말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지나온 삶의 계적 그리고 실적과 성과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과 성과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국민들께 좀 신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붙이면은 네. 시스템, 정당, 법치, 국회 이런 그 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을 뽑으면은 나라가 다 안정됩니다. 알겠습니다. 100일 남았어요. 네, 100일 뒤에는 알게 됩니다. 네. 이 질문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 대선 사수 도전 오늘 선언했어요. 무한 권력,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기염을 토하면서 사수제 도전했습니다. 의미 있는 도전이 될지 짧게 한 마디씩 코멘트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메시지는 좀 살펴볼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타이밍은 모든 게 경우가 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아마도 그 당신이 대통령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이 말을 꼭 해야겠다고 해서 나오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대통령제의 폐해를 강력히 얘기해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 폐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공감을 불리기 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되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한 말도 안 하실 거예요? 별로 드릴 말씀 뭐 알겠습니다. 굳이 한 말씀만 좀 드린다면 드릴 말씀이 없긴 한데 정치인들에게는 손학규 대표뿐만이 아니고 정치인들에게는 자신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에너지가 다 소진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시대가 쓰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정치인들은 늘 받아들여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이게 자신의 시대인 줄 알고 착각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정치인의 삶의 길을, 그러한 정치인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형두,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